아니 이게 누구죠? 헉! 어, 뭐야? 이게 누구죠? 누구죠? 우리 도요미가 생일이 한참 지났는데 말이죠. 18? 아니 데뷔 축하한다고 하네. 모든 날을 응원해. 18 도요미의 내일을 응원해. 여기는 강남구청역입니다. 저희는 강남구청역 대형 마트에서 사실 어제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안 쓰던 방을 저희 작업실로 꾸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치 태우 씨? 네. 오늘 되게 핑크핑크 하시네요. 네. 그래서 어제부터 꾸미고 있어가지고 저희 더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대형 마트에 가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역 안에 있어서 가고 있어요. 네, 진성 씨? 아, 네. 네네네네. 저희 방 어때요? 어제 태우 형이랑 좀 고생했는데. 어제 갔다 왔는데 상당히 깔끔히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네, 너무 고마웠어요. 열심히 찍어줄 거죠? 네? 열심히 이런저런 영상들 찍어줄 거죠? 당연이죠. 좋아요, 좋아요. 이제 너가 들어요. 네, 다이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내가 옷이 엄청 튄다. 그러니까 말 좀 작게 덕질이 있어. 그래? 알았어. 자, 즐기세요. 합치기 네. 아, 네. 첫 번째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우리 벽지 붙이래요. 정통 저희 방 있어요. 네. 다이소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 다이소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코엑스 왔습니다. 제가 피에로 쇼핑을 가가지고 좀 제대로 된 화이트보드랑 이것저것 많이 사야 될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핑크씨. 코엑스 왔습니다. 제가 봤던 김태훈님 중에 제일 깜찍합니다. 맞아요. 어디 가죠, 저희 그러면? 네, 피에로 쇼핑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열심히 쇼핑하고 딱 숙소 가서 뭘 사왔는지 이렇게 공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안녕. 아유. 태훈 안녕. 안녕하세요. 이요. 우리 지금 저희 작업방 꾸밀만한 거 많이 지금 샀거든요. 화이트 보드만 없어요. 네, 화이트 보드를 좀 이따가 인터넷 주문으로 한번 시킬 예정입니다. 화이트 보드랑 뭐 남았지? 의자. 의자요? 아 맞아요, 의자. 맞아요. 의자, 의자. 책상은 보였어. 보였어요? 화이트 보드랑 의자. 네, 이렇게. 저희 꾸밀만한 거 딱 충동 구매 없이 아주 그냥 아주 깔끔하게 네, 딱 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오케이. 일단 박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일본 갔다 와서 가구가 전체적으로 다 오면은 꾸미는 모습부터 다시 한번 우리 원더랜드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올 때는 밝았는데 갈 때는 어두워졌어. 안녕. 예스 예스. 숙소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네, 아까 저희 다 사와서 지금 방금 숙소로 도착했습니다. 맞아요. 여기 이제 저희가 어제 예찬이랑 밤에 열심히 이제 청소한 방을 네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침대가 다 이게 원래 여기가 두 개였어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킬링 포인트 여기 하리보. 그래서 이제 여기를 열심히 꾸며 볼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필요한 걸 어디서 샀는데 살짝 이제 더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뭐 의자나 뭐 화이트보드나 이런 거는 이제 인터넷으로 주문을 할 거고. 맞습니다. 일단 사온 거를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뿅. 네, 지금 이제 예찬이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저희가 뭔가 땅바닥이 뭔가 허전해 보여가지고 저희가 로그를 맞아요. 해봤어요. 해보시면 넓긴 한데 많이 허전해 보여요. 근데 이것도 막 그렇게 큰 크기가 아닐까 봐 걱정이긴 한데요. 제 안무에 틀린 박스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드려요. 자,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네. 우리 셀카고 삼각대입니다, 이거는. 삼각대. 삼각대. 그리고
뭐야? 이거는 산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볼게요. 그리고 이제 셀카봉. 네, 셀카봉이 꼭 필요하죠. 핸드폰 거치대. 이건 삼각대에 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곧 일본에 갔잖아요. 네. 일본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작업을 시작을 할 건데 거기에 그걸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삼각대를 샀습니다. 네, 일단 다음 것도 생각 한번 해주시죠. 네. 쓰레기통. 아, 쓰레기통 가장 쓰레기통. 가장 필요하죠. 네. 뭐 여기 책상 밑에다가 놓을 건데요. 뭐 휴지나 뭐 이런 것만 버리려고 해봤어요. 맞습니다. 뭐야 이거? 아, 이거 제 거예요. 제 편지입니다. 그대기용 편지군요. 네. 포스트잇. 네, 포스트잇. 이거는 보드마카 그 화이트보드에가 오면은 쓸 지우개. 맞습니다. 이거는 펜꽂이. 네, 펜꽂이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펜꽂이 필요하죠. 그럼 한번 써볼까요? 여기 예작 있네요. 있네요. 딱 네. 놓고. 빈 펜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드마카를 이렇게 사왔어요. 네, 보드마카. 이제 화이트보드가 오면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저희가 지금 사온 물건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여기 네. 보드랑 뭐 슬로건 이런 걸 꾸며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의자나 이런 걸 더 추가적으로 사고 이제 이렇게 작업할 이제 컴퓨터나 그런 이제 스피커 그런 건 이제 저희가 또 일본을 갔다 와서 이렇게 둘 예정이니까 네. 이제 그때 다시 한번 맞아요. 네. 갔다 오면은 완성된 이제 작업실을 이제 원드랜드에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 40% 정도밖에 안 됐죠. 맞습니다. 이제 나중에 저희가 엄청 이쁘게 꾸밀 거니까 그때 그 작업실을 다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다녀오겠습니다. 안녕.